9시 출근이면 몇 시까지 가야 된다 생각해요, 어머니? 회사도 나무 집이고 식당도 나무 집이고 뭐 시민 거에 말하자면. 9시 출근이다 하면은 몇 시까지 회사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? 20분, 10분 전? 20분에서 10분 전? 네. 모험적인 건 10분, 20분 전이 제일 상사의 눈에 들기 좋은 시간. 아, 상사를 좀 잘 보이기 위해? 네. 나한테 또 이득이 되는 건 없을까요? 없죠. 20분 전까지는 가서 바로 업무를 들어가기에는 전날에 하던 게 어쨌든 바로 이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으니까 55분쯤에는 출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러면 정각까지 출근하는 직원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? 그냥 저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. 유튜브 올라가죠? 저희 콘텐츠 보일 것 같은데. 아, 9시 와서 부랴부랴 커피 타고 뭐 9시 10분에 일을 시작하면 솔직히 되게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요. 과장님, 근데 저 1, 2분이면 준비 다 할 수 있는데요? 아, 그러면 제가 이제 시간을 잴 테니까 1, 2분에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라고 할 것 같습니다. 절대 안 그럽니다. 10분 걸려요. 네, 10분 전에 준비하세요. 8시 40분? 늦어도 그래도 그쯤 도착하면 그래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. 저는 약간 10분 전에 좀 출근을 하는 편이에요. 확실히 좀 세대의 반영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저희는 이제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나 그 정시보다는 좀 더 일찍 와 있어라라는 이제 주입을 계속 받다 보니까. 아,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혹시요? 저 39, 85년생입니다. 아, 진짜 동안이시네요? 아닙니다. 어머, 웬일이야. 닮은 걸 생각났는데 혹시 그 김수용님 예전에 태조 왕건에 네. 신순겸 닮았다는 얘기랑 신순겸? 다 몰라요. 예, 모르신가? 늦어도 10분 전 정도? 10분 예, 육상하면 이렇게 자세를 하잖아요. 그 총성이 올리기 전에 스타트 라인에 있어야 된다. 네. 그럼 딱 9시까지 출근하는 친구들 보면은 어떠세요? 아, 저희 직원들 중에 9시까지 출근하는 직원들이 없어서. 글쎄, 하여튼 다 9시에 맞추면 되지 않나? 아, 9시까지만 오면 된다. 아, 네. 미리 올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다. 그러면 뭐 아주 좀 우등생이지. 돈이 나와야 종업원 돈도 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회사도 나무 집이고 네. 식당도 나무 집이고 뭐 시민 거에 말하자면 딱 맞춰가는 게 아니라 좀 미리 가야 된다 약간 이런 말씀이신가요? 미리 가도 안 되고 미리 가도 안 되고 너무 오래 있어도 안 되고 오래 있어도 안 되고 그거는 서로가 이 중간에서 감안을 해야지 그거를 너무 그렇게 따지면은 각박해서 인생이 살아나가기가 힘들어. 그렇죠. 몇 시 출근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? 그렇죠. 중요하긴 한데 때에 따라서 꼭 9시에 출근한다고 해서 꼭 9시 출근하는 법은 그렇죠. 각자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각자 그렇죠. 예를 들어 9시에 출근을 하고 10시에 할 수도 있으면 그 다음에 10시만큼 일을 그 9시에 모두만큼 1시간 더 일을 열심히 해주고 하면 되는 거고 맞아요. 사람이라는 거는 그렇게